오늘 65쪽이죠? 네. 65쪽 한번 읽어볼게요. 당지 판명의 말구 일신이여든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면 반은 목욕지 반야옥 명은 명기기 이차경지사야람 구눈성야람 당이인지세타기심하야 이거하기 여보교기신하야 이거부구로 명기반이란 언성능일일에 유이척기구염지우이자신이면 즉 당인기이라고 읽어요. 이신자야 이일일신지하고 오일신지하야 불가략유간단년이란 강고의 말착신민이라면 고지무지지비자기니 언진기기자신지민야람 시왈주수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니 신은 대아문왕지편이람 언추국이수구나 지여문왕하얌 능신기덕하야 이급어미님 시수천명야람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기극이니란 자신진민을 개욕지어 지선야람 운운천지이장이니 석신민하니란 오늘 우리가 글을 쓴다 해도 되게 서론, 본론, 결론 되게 이렇게 쓰지요. 그렇듯이 이 글이 처음에는 단서, 근본을 이렇게 딱 쓴 거예요. 탕지 반명의 말. 탕금이 반명이라는데 반이라는 건 이게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욕탕이죠. 이렇게 목욕타라. 거기에다 글을 새겨놨어요. 목욕탕에 가서 지금은 뭐 왁자지껄 떠들고만 했지만 옛날에는 그냥 거기 가서 이게 몸을 씻으면서 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씻게끔 그래서 글귀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구자를 잘 보셔야 돼요. 구 그리고 밑에 있는 또우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보세요. 이 사람이 구라는 건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날로 새롭고자 하거든. 이게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바꿀 수가 없어요. 아, 나 여기서는 못 살겠다. 도저히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참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밥 먹으면 일일신하고 일신, 일신 그런 뜻이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자 있는 거예요.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하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목욕은 매일 하고 세수는 매일 하면서 마음은 매일 닦는지. 그죠? 세수할 때마다 거울을 쳐다보고 매일 이렇게 매무실을 단정히 하고
하면서 마음은 그렇게 닦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목욕할 때마다 자기 마음은 이 때를 벗겨내듯이 마음의 때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탕림이라는 분이 실천을 하신 거죠. 반은 목욕지 반냐고. 반이라는 것은 목욕할 때 이렇게 물을 담아놨던 수조죠. 그러니까 명이라는 거는 그 세금 옆에 사람 이름 명자가 있어서 명기기 그 그릇에다가 이 자경지사로 스스로 경계하는 말로써 이름을 매겨준 거예요. 그게 명인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자기가 늘 자기 이렇게 해야지라고 경계를 했던 그 경계하는 말을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뭐, 여기 컵도 그 사실은 이건 뭐 마음수련 저쪽에 이제 홍성수련원 개원할 때 그 스승님 이게 운명 스승님 글씨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다 자기가 공부하려고 밥 먹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듯이 고시 천지 명명할 때 고자 알아보셨죠? 늘그 상목재질 했으니까 늘상 그걸 눈독 들이고 있다 보면 그게 자기 것이 되죠. 오늘. 구는 여기 구는 이게 해석도 많이 하는데 구자를 어떤 때는 구찰 구자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참으로 구자지요. 참으로. 이게 성이라고 써 있는데 성도 참으로 성자예요. 정성성이 아니고. 논어에 거기 보면 예문이 구지어인 이렇게 써 있지요. 참으로 인의 뜻을 둔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논어에 있는 게. 그때 썼던 구자와 여기 구일신 이어들 때 구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용례라 이거죠. 탕이 탕임금이 이 인지 세탁 기심하야 이 거하기 사람들이 세탁 기심하야 그 마음을 세탁하여 이 거구 이 거악, 악을 제거하는 것이. 여기 이제 마음을 빠는 거래, 그죠? 마음을 닦는 게. 여, 목욕기시나야, 마치 그 몸을 목욕해서. 이 거북으로, 굿자가 떼굿자지요. 떼를 제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떼를 닦아내는 것처럼 마음의 떼를 닦아내는 것이 같기 때문에. 명기반이라. 그 자기 목욕타라에다가, 목욕 그 통에다가 자기 경계하는 말로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구일신이거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말을 전제 풀이한 거예요. 언, 성능 일일에, 유이 척, 씻을 척자예요. 척기 구염지오이 자신이면, 참으로 하루에 그 옛날 물들여졌던 오점을 씻어서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면, 여기 능자는 거까지 해석되네요. 다시 해석해보죠. 참으로 성자 1번에 참으로 하루날 그 옛구자 물들염자 옛날 물들여졌던 오점을 씻을 척 씻어서 스스로 새로워지게 할수 있다면, 능자가. 즉, 당 임기 이신자하야 마땅히 그 이미 있자지요? 이미 새로워진 것을 인하여서 이 일일신지하고 나날이 새롭게 하고 우일신자야 또 날로 새롭게 하여 불가 약유 간단냐라. 간자도 거성, 단자도 도완, 반 이렇게 돼 있지요. 이 간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끊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 략유 간단내라. 대략적으로라도 간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같이 닦고 또 닦듯이, 마치 요즘에 이제 세수를 매일 하고 양치를 매일 하듯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씻어보라 이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것이 다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물들어졌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닦아서 세탁해서 세척해서 다 모아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옛날 그 물들어졌던 것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커피 옛날 커피집에 가면 사실은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이만큼만 주면은 왜 그렇게 내 욕심 안 채워도 더 많이 안 주는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커피가 몸을 해치는 건데 이만큼 조금 줄수록 더 이득이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걸 더 많이 안 준다고 그렇게 서운하게 여겼다는 거야, 당신은. 그런데 이 컵에 비우면 비울수록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닦을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 66쪽에 서산진 씨와 이런 주가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있어요. 찾으셨죠? 신유부에 그 자신 몸에 몸신자 몸에 때가 있음에 개, 지, 목욕, 가야, 이, 거지로 돼. 다 사람들이 다 목욕을 해서 그것을 제거할 줄을 알지만, 심자는 신명지 사원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신명의 집이잖아요? 신명의 집이건만은, 내 감, 위, 사욕, 소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욕, 소위,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서 더럽힐 옷자야, 더럽히게 되는 것을 달게 여긴다 이거예요. 달감자. 몸에 때 조금 묻은 것은 금방 닦을 줄 알아요. 손에 뭐 이런 거 하나 묻으면 금방 닦지 않고는 못 견디면서도 몸의 주인인 마음에 때가 꼈을 때는 그 때라는 게 사실은 사욕이잖아요. 사욕의 때가 띈 것은 달갑게 여긴다. 시로 이러기 때문에 형체 위중하고 형체는 중함이 되고 심성 위경량이 마음과 성품은 가벼운 것이 되니 기불 유재하 어찌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상당한 수준은 있는 거지, 그죠? 누구나 다 얼굴에 뭐 묻은 거는 막 거울 보고 다할수 있지만 마음에 묻은 것은 새까맣게 막 아마 찌들었어도 그걸 닦을 줄 모르고 찌들은 조차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이게 나하고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 경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마음의 때가 얼만큼 묻었는가. 거기 쌍봉 요시발 주도 잠깐만 보실까요? 소신이 수재민이나 새롭게 할 바가 비록 저런 사람들한테 달려 있지만 자기 신지지기는 실제 알아. 그 진작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기틀은 실상 나한테 달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신명나게 하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어요. 고로 자신이 위 신민지 보네요.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근본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글을 읽고 있는데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만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새로워지게 된단 말이죠. 새로워지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지 자신이 유식 즉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일이 유식 그침이 있게 되면 피지작신도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들려는 것도 역식이라 또한 그치게 될 거다 이거야. 소위 석 신민에 그래서 신민을 해석하면서 선언 자신하니 먼저 스스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상관직이 서로 관여되는 그 기틀이 개여차라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명명덕 공부를 했잖아요. 1장에서.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신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민의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뭐였냐면 탕림금이 자기 목욕하는 그 목욕 그 거기에다가 목욕탕에다가 진짜 네 몸만 닦지 말고 네 마음을 닦아라 그렇게 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참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몸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려고 하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닦아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이 닦아지면 이제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7쪽에 가면은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 아까 그건 단서였다면 여기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 탕지 반명은 자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새로워지는 일이라면 여기 이제 강고에 하는 말은 신민이에요. 이제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야. 강고의 말 작신민이라 하며 강고의 말하기를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데 진작시킨다 이래요. 작자는 만들 짝 지을 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왜 막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듯이 이게 고지무지 합해서 고무적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작이라고 하니까 작신민이에요.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진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고지 무지지 위 자기니 고지 고지는 뭐예요? 옆 사람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은 북을 쳐주는 거야. 장단을 맞춰주는 거야. 그게 고지야. 옆 사람이 또 흥이 나면은 자기도 같이 춤을 춰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더 신나 춤출 거 아니야. 그게 무지예요. 고지 무지. 그래서 고무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언 진기 기 자신짐이냐라. 그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백성들을 진기, 진은 이제 북돋워 주고 일으켜 준다는 말이다. 그게 작이라요. 작신민. 신바람 난다고 하는데 신바람 나는데 자기가 바람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68쪽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그 효과예요. 성공한 효과를 쓴 거야. 이게 이제 자신 스스로 새로워지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극처가 된 자리야. 보세요. 시왈 시경에 말하기를 추수구방이라. 주나라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어요.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키명유신이라 하니 그 명이 명은 천명이지요. 그죠? 한 왕조가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하늘이 지켜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명이에요. 그 명이, 유신, 오직 새로워졌다라고 하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마음 자세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자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백성들의 생활 자체가 새로워질 때, 그게 유신이라 이거예요. 신은 대야 문왕지편이라 신은 대야 신은 시경인데 시경의 체제가 뭘로 돼 있지요? 이렇게 돼 있지요? 풍, 아, 송, 그죠? 소와 대야 그렇게 돼 있지요. 이게 거기도 보면 풍은 15개 국풍에서 15 지방의 민요. 그 다음에 풍, 아 할 때 아는 소와 대야로 나누어지지요. 그 소와 대화는 사실은 지금 말하면 국민의례 같은 행사할 때 썼던 말, 음악이에요. 송은 이제 송축하는 건데 그 중에 대화라는 데에 문왕이라는 편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 하니 문왕은 어떤 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문왕은 주나라의 시조죠. 그죠? 근데 주나 문왕 이전에도 주라는 조그만 제후국으로서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문왕 때부터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천명을 받아서 500년 왕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명을 받았던 말이죠. 언, 주국이 수, 군화, 주나라는 나라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지어 문왕하야 문왕에 이르러서 능심기덕하야 능히 그 자신의 덕을 새롭게 해서 그죠? 이 급어민이 그 새롭게 한 임금이 다스리다 보니까 그 덕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급어민이 시수천명여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얻어지는 결과로 천명을 비로소 받게 됐다 해요. 왕조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69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세요. 북계진씨말처가 있어요. 3절유 차제하니 세 구절이 차제가 있으니 반명은 저 위에 탕지 반명 있었잖아요. 반명은 언 신민지 본이요. 신민의 근본이고 강고는 언 신민지 사요. 강고에서 말하는 그것은 신민을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는 본, 하나는 사. 여기 문왕씨는 언 신민 성효지극이라. 백성을 새롭게 하는 성과, 효과로서의 극찰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다 그 말씀이에요. 이 결론이에요. 시고로 군자는 무소 불용 기근이라.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 극진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다. 그 극진함이라고 할때그 기자가 가리키는 말은 스스로 새로워지는 자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신민 그두 가지가 그 기자죠. 그래서 자신과 신민을 계욕 지어지선여라. 다 지어지선에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운봉호씨발추를 좀 하나 보고 갈게요. 69쪽 두 번째 동그라미네요. 상장의 석 명명덕고로 저 상장이라는 것은 전 일장이에요. 저 윗장에서 명명덕을 해석했기 때문에 차장지 수왈 이 이장의 머리에서 말하기를 일신 우신이라고 하니 소이 승 상장지의 의요. 그게 바로 윗글장을 이어서 온 얘기고 하장에 석 지어 지선고로 이장 바로 뒤에는 또 지어지선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장지 말에 이장의 끝에 무소불용기극이라고 하니 그 극처를 쓰지 않음이 없다. 지어지선 지극할 지자의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소이 개하장지 단이라. 그래서 또 아래장의 단서를 열어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이걸 봐서 물리 접속 혈맥 관통 차역각연이라. 이걸 가지고 볼때 물리가 이어지고 혈맥이 관통된 것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기극이니라 할때 극자가 바로 지어지선할 때 지극할 지자의 의미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전지 이장이니 석신입니다. 신민장을 읽어봤습니다.